코스모스방 스테이 힐링파크 여기 안에 나인블록 있나봐. 너무 예쁘다. 너무 신난다. 여자랑 둘이서 1년 만에 여행 와. 길 예쁘다. 내 얼굴을 찍을 게 아니라 이 길을 찍어야겠어. 운전하는 차도녀. 심지어 주차까지 한 번에 했습니다. 꺄! 맛있어. 너무 예쁘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와. 이런 게 힐링이죠? 우와. 되게 근데 관리를 잘해놨다. 오. 자, 일단 여기로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여기 이지호 씨의 개인 별장이라고 들었습니다. 아, 뭐 요거 정도는 저의 정원이고요. 대강 관리했어요. 이게 좀 벌레도 많고. 그러면은 지호 씨의 아름다운 정원 제게 좀 보여주시고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네네네. 부끄럽다. 일로 갈까요? 연기 대상감인데?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의 효과야. 사람이 이렇게 한없이 긍정적이게 되고 한없이 뭔가 밝아지는? 우리 둘도 타이머 맞추고 아, 사진 찍자. 그래. 딜런 보고 있니? 난 이런 거 좋아해. 우리 지호 집이네.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별장. 오늘따라 집에 손님이 많네요. 네,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. 저쪽으로 가면 연못이 있어요, 여러분. 이거 봐. 빠른데? 이 풀떼기가 거의 그냥. 언니가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줘가지고. 셀고인 나에게. 카페로 갑니다. 오, 예쁘다.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이쁜 곳이야. 서울에는 이 정도 규모의 카페가 없잖아. 맞아. 저쪽에다 그냥 걸어놓고 저 벽 상대로 찍어야 이렇게 걸어 올릴 것 같긴 한데 놀라워 보이라는 집. 근데 사실 재밌어. 그게 문제야. 여기는 우리의 펜션입니다. 진짜 자연 속에 왔어. 아, 영상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아닌데? 어디 가세요? 이곳에서 우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자켓을 예전에 못 찍어가지고
자켓이랑 목걸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지요. 근데 진짜 다리 길어 보인다. 왜 이래? 자켓이 왜 이렇게 사진빨이 안 나오냔 말이지? 예쁜데. 이쪽은 희눕기탕이에요, 희눕기탕. 요렇게 밖이 보인답니다, 여러분. 아마 저쪽은 창문을 가려야 할 것 같지만. 너 건축가 언니 진짜 스트야. 진실 토크 막 이런 거 하는 장소 같아, 여기. 사실은 저 남자였어요. 아, 뭐야! 진실 토크. 오랜만에 그 둘이서 진실 토크 해야 될까요? 희눕기 클럽.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? 저희는 고객으로 만났습니다. 맞아요. 저희는 고객으로 만났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지호를 찾아가기 훨씬 한 1년 전부터. 진짜로? 그치? 난 1년 전인지는 몰랐는데? 거의 1년 전. 그러니까 나는 그 너를 그걸로 봤다니까. 네이버 클럽을? 너를 처음 보고 굉장히 느낌 있다. 이 친구 매력 있다. 중간중간 블로그 덕질을 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옷을 할 상황이 생겨서 하나 맞추고 싶어져서 좋은 옷을 하나 맞추고 싶어져서 어디 가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 뇌리에 박혀있던 너를 소환하여 그랬구나. 아, 1년이나 됐었구나. 댓글 달거나 그런 적은 없어? 응, 한 번도 없어. 난 그런 거 안 해. 알잖아, 내 댓글.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. 그녀의 멋있는 손길. 야, 진짜 우리 집이 이렇게 이쁜 뭔가 주방 느낌이면 나 맨날 요리한다라고 하고 싶지만 취소. 지금 딱 오전 9시입니다. 체크아웃이 지금 11시여가지고 얼른 준비를 하고 촬영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여행 왔을 때는 파운데이션 들고 다니기도 좀 뭐해서 그냥 팩트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거든요. 원래는 막 우리 여기 오면은 테니스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던 게 많았는데 다 못하고 벌써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. 딜런이 캐나다 가기 전에 좀 한국에 이런 예쁜 곳을 같이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있는 것 같아. 원래 여기 안에 희눕기통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 사지도 못하고. 커플들이 딱 둘이서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컬러팝에서 나온 거 슈퍼쇼크 치크라는 거. 요즘에 치크 아이템들을 좀 많이 관심에 두고 있긴 한데 사용하기에는 얘가 가장 조금 간편한 것 같아요, 저는. 바닥이 따뜻해서 좋아. 그치. 근데 온돌 치고 바닥이 예뻐, 그치? 밖에서 하면 곤충들과 함께 할 것 같은데? 테니스 공을 때리는 건지 나방을 때리는 건지. 내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한테도 준 거. 정말 엄청 잘 쓰고 있어. 되게 촉촉해. 그치? 괜찮지? 나도 몰랐는데 이거를 찍으면서 찾아보게 되니까 점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알게 됐어? 어. 뭔가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화장 안 하고 되게 잘 다녔거든? 화장을 안 했고. 나는 나이 든 것보다 있잖아. 화장을 알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?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는지 더 잘 알게 되는 거야. 계속 내가 풀메이크업 할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게 내가 너무 잘 알잖아.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계속 풀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. 살은 여자들의 고민. 근데 트랑스 여자들 진짜 안 먹잖아.
같아 나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제가 신라 면세점 티핑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겟레디 이미에 사용되었던 제품들을 자세히 리뷰해 놓았으니까요.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. 이 귀걸이는 졸리님이 독일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준 귀걸인데 어제 사용을 했으니까 오늘은 바스트 뮤즈 귀걸이를 하는 걸로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건데 저는 맨맨한 부분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뒤집어서 꼈었어요. 액세서리도 완료했고 마무리가 돼갑니다. 지금 이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셀카 찍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. 아니 날씨가 조금 도와줬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조금 흐려가지고 지금 안개 끼고 근데 안개는 좀 거친 것 같아. 그래도 이제 좀 아침 되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지요. 이제 여기서 나가서 동물머리 쪽에 놀러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앞머리를 왜 잘라가지고. 앞머리 충동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. 좋지 않아요, 뇌건강에. 여러분 제가 신이 아주 나버렸어요. 귀걸이도 사진 다 찍었고 요 목걸이도 사진 다 찍었고 우리 언니 테니스 하려고 테니스도 갖고 왔는데 테니스를 못해 버렸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 쉬워. 근데 난 일단 커피가 필요하니까. 사장님이 없어. 사장님 불러도 안 나와. 물론 진짜 미치겠다. 그냥 장난으로 한 일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싸움이니까. 아니 진짜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1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자기 운동하는 것도 멈췄고 되게 그거 뭐지? 자극된다. 나도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졌어. 그래서 나는 이런 기분들이 얘를 만나면서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좋아. 그냥 안 쉬면 돼.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. 그냥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지. 어쨌든 자기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일기장 형태로 오늘 이래서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클래스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어쨌든 난 지금 자러 가야 돼. 왜냐면 시간이 없어. 막 이러면서 딱 자러 가는 깔끔한 대화 상태가 너무 편해. 여기서 어쨌고 이러면은 내가 답을 내려줄 수 없고 사실 답을 위로는 힘내 할 수는 있지만 힘내 이상의 대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. 너무 좋아. 그래서 막 넌 어때? 이렇게 안 물어봤어. 넌 뭐해 지금? 막 이런 거. 얘도 나도 내 일이건 얘 일이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가 해결해야 될 거지. 이거를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현실적이네. 이제 그만 찍어야겠어.